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위주 올입니다. 현재 ACTC 프로테라 합병 예정인 ACTC 루시드 모터스와 루머가 있는 CCIV 그 마이크로베스트와 DA가 지금 블룸버그발에서 나온 THC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월 11일 기사로 지금 현재 1월 12일 기사가 캡처가 되었는데요. 1월 11일 기사로 마이크로베스트가 THCB와 얘기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에서 흔히 루머가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Talks to the go public via the blah blah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월 11일에 루머가 역시나 나왔고요. 그 다음 2일 뒤인 2020년 11월 13일에 블룸버그 발로 LO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LOI는 Letter of Intent로 정식 계약 전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이 LOI 문서는 양해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는 계약 문서이며 보통 정식 계약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구속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생각이고 정식 계약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THCB가 차트를 보시면은 이 블룸버그발 루머와 LOI에도 불구하고 등락폭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소식이 DA 소식이 뜨지 않자 계속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패턴이. 그런데 결국 블룸버그발 기사가 사실로 DA가 발표가 되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53.7%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금 블룸버그발 루머는 CCIV도 지금 현재 루머 단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블룸버그발 루머 자체가 DA까지 합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스펙주들이 처음에 블룸버그발 루머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결국은 DA까지 발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제 이전 영상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2월 1일 배터리 메이커 마이크로베스트 어그리 투 머지 위드 THCB라는 기사가 떴고 DA가 확정이 됐으나 SEC 파일링을 확인해 보니 SEC 파일링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쯤 SEC 파일링에 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스펙 주들이 이제 합병 대상 발표 DA 후 급등을 합니다. 첫날에는 급등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추세로 간다고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합병 이후에는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병일 이후에 크게 상승한 게 루미나였고 크게 합병일 이후에 크게 하락한 게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이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ACTC 보시면 ACTC는 이제 버스계 테슬라로 불렸고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첫날 이제 합병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하였고 이때 103% 정도 뭐 상승을 하였었고 다음날 하락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상승하다가 이게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락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오늘 프리장에서 8.89%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장 이제 상승을 계기로 오늘 장까지 끝까지 상승을 한다면 앞으로 다시 이런 그래프와 같이 합병일 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시킹 알파에 올라온 이제 개인적인 기사였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전기버스로 많이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글쓴이의 의견이고 현재 프로테라 자체는 많은 그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고 내일 영상에서 프로테라의 수입과 에비타 마진 등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CCIV로 넘어가면 CCIV는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 배트 트윗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What are your favorite stock right now and why? I will start CCIV, NIO, OEG, AMC, GME. GME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게임 스탑인 거고요. CCIV는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이런 트윗을 날렸기 때문에 현재 합병만 된다면 CCIV가 좋은 흐름으로 보여질 것 같으나 현재 아직 기사 자체가 합병 기사 자체가 올라오지 않아
프리마켓에서는 3.8% 정도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지금 CCIV 글에 보통 몇 시쯤에 이제 합병 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정리를 하였고요. NGA는 2020년 11월 30일 7시 15분 미국 시간입니다. CLII는 2021년 1월 20일 6시 44분, GRAF는 2020년 7월 2일 9시 26분, HCAC는 2020년 8월 18일 7시 24분, TPGY는 이제 좀 늦게 발표를 하는데 2020년 11월 10일 17시 55분, CIIC는 2020년 11월 18일 10시 12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발표 시간이 대부분 미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서 9시에 장 시작 전에 발표를 하였고요. 아침 6시에서 9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20시에서 23시 정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몇 개의 종목을 빼고는 물론 애프터장에서 발표를 하거나 뭐 주말 사이에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프리마켓에서 발표를 하고요. 장 오픈 전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THCB처럼 미리 발표가 나와서 프리마켓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서 시킹 알파에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이걸 보시면 시킹 알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였고요. 시킹 알파의 1월 31일 기사입니다. 1월 31일 기사에 보면은 루시드 모터스 파이널리 어 스트롱 EV 스펙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기사는 이제 롱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CCIV에 대한 설명이고 대부분 이 밑에 기사들은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장점과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고 왜 비즈니스가 그로스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더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며 루시드 모터스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이 기사에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Disclosure 이게 폭로고요. I have no position in any stock mention, but may initiate a long position in CCI over the next 72 hours. 그러니까 이게 72시간 안에 자기는 롱 포지션으로 CCIV를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사를 쓰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은 봤어도 자기가 72시간 안에 CCIV를 매수하여 롱 포지션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기사는 저는 처음 본것 같고요. 그만큼 CCIV가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CCIV에 대한 영상은 여기로 마치고요. 내일 SPCX의 홀딩스의 그 보유 지분이 달라졌거나 또한 이제 다른 기관에서 좀더 CCIV를 매수하거나 장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CB에 대한 관심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베스트 홈페이지에 지금 접속해 있고요. 마이크로베스트는 배터리 기업인데 이게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지만 중국에 이제 매뉴팩처링 팩토리를 가지고 있고 CEO도 이제 중국인이라서 마이크로베스트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베스트 홈페이지의 인트로덕션 비디오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베스트 인트로덕션 비디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주얼이었습니다.